취임 2주년을 맞은 윤건영 교육감이 임기 후반기엔 정책 내실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책을 내놓기보다 그동안 발표했던 정책들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의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업계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임신한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은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동물병원들이 수술을 진행한 것입니다. 청주시는 도심 물놀이장 6곳을 개장해 무료로 최장 55일간 운영합니다. 지난해 인기를 끈 청석골 수상 레저 체험도 규모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여름은 청주 도심으로 피서를 떠나도 괜찮겠습니다. 청주시가 각 구청별로 마련한 도심 물놀이장 6곳을 무료로 최장 55일간 운영하는데요. 지난해 인기를 끈 청석골 수상 레저 체험도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청주시 서원구 장전근린공원 물놀이장입니다. 2,000제곱미터의 물놀이장은 비 오는 날 두꺼비 이삿길을 모티브로 아기 두꺼비의 모험을 형상화한 워터 슬라이드와 분수 터널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200여 명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유익하고 가족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6개 곳에서 무료로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4개 구별로 1개 이상의 물놀이장을 마련해 꿀잼 도시 완성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다음 달 초 개장해 오는 8월 25일까지 최장 55일간 운영해 도심 피서를 돕는 겁니다. 한 번에 300여 명을 수용하는 대농 근린공원 물놀이장 등 6개 물놀이장의 경우 동시 수용 인원만 1,100명이 넘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58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그늘막과 샤워시설, 푸드트럭도 운영합니다. 지난해 여름 예상 체험객을 크게 넘긴 청석굴 수상 레저 체험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카약 15대와 패들보드 30대를 배치합니다. 카약하고 패들보드 운영 대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용 구간도 분리를 해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청주시는 가족 단위 수상 레저 체험객을 위해 청주여기 앱에서 사전 예약은 물론 당일 예약도 진행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단양군의 다양한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단양 올누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관내 첫 영화관과 대규모 공공도서관 등이 들어서 군민 문화생활 만족도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군 단양읍에 들어선 올누림센터입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4층 높이의 널찍한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고 10만 권의 도서는 층별로 특화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다누리 도서관을 확장 이전한 건데 공간과 보유 도서 모두 2배가량 확대했습니다. 오시면 힐링하기도 좋고 경치가 좋으니까 또 뭐 젊은 사람들 책 같은 거 공부도 좀 하기 좋고 그런 점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개관 규모의 작은 영화관도 마련됐습니다. 영화관 개시 첫날 최신작이 걸린 상영관은 만석입니다. 단양군에 들어선 첫 영화관으로 매번 영화 보러 타 지역으로 가야 했던 시민들은 대만족입니다. 제 첫 영화관도 얼마 전에 닫았어요. 그래서 뭐 서울 갈 일 있거나 이러면 들르거나 집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고 했는데 너무 좋으네요. 공공도서관과 영화관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갖춘 올누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행안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조성한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사업비는 225억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국비가 74억 원, 그리고 지방비가 151억 원이 투입이 되어서 건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공동육아와 상담 등 가족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센터와 요리, 강연 등이 가능한 생활문화센터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아주 아기자기하게 공간 배치라든가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행복 만족 지수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독서와 교육, 복지, 문화 콘텐츠가 한데어 우러진 단양 올누림센터가 군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안정훈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민선 8기 취임 2주년 브리핑을 열고 100만 자족도시와 글로벌 명품도시, 메가시티 핵심도시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년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 유치와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 국가 첨단 전략 사업 거점 도약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민선 8기 후반기에는 100만 자족도시 핵심 사업인 지역별 역점 사업과 글로벌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한 꿀잼 도시, 메가시티 도약을 위한 교통 인프라와 생활권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첨단 반도체와 융합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소재 부품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특구 정책 중 하나로 특구로 선정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각종 세제 감면과 보조금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충북은 제천과 보은, 진천, 음성군 등 4개의 시군 660만 제곱미터 부지에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오는 10월 특구 지정을 목표로 조만간 정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일감은 없고 자재값과 인건비는 올라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의 지역 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 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특별히 지역 경기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의 일성은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먼저 품질 시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 기준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전문공사는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기준을 올리고 품질 관리 대상 시험실 규모도 기존 20제곱미터 이상에서 18제곱미터 이상으로 현실화해달라는 것입니다. 2013년 이후 변동이 없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도 핵심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강화된 규제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면 관련 안전용품 구입비 등은 고스란히 사업자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해와 같은 긴급 상황으로 개별 단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이 안 돼 원가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발주처에서 이제 2천만 원 미만이라는 조그만 공사료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을 안 해주는데 이 모든 비용이 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거죠.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지역 건설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또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고 또 관계 부처랑도 적극 긴밀히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건설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겠다는 규제 혁신 토론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은 진정한 규제 해결의 디딤돌이 되길 지역 건설업계는 바라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윤건영 교육감이 임기 후반기엔 정책 내실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펼쳐놓기보다는 지금까지 발표했던 각종 정책들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보수 단일화를 거쳐 진보 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의 3선을 저지하고 취임했습니다. 그런 만큼 전임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그대로 잇기보다는 정책 궤도를 대폭 수정하면서 새로운 교육 과제를 쏟아냈습니다. 교수 학습 온라인 플랫폼인 다채움과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IB 프로그램 도입, 초등과 중등의 실력 다진 프로젝트 등입니다. 의욕이 앞선 나머지 교육 현장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윤건영 교육감이 정책 속도 조절을 선언했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교육감은 임기 후반기엔 그동안 뿌린 씨앗을 키워 열매를 맺도록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동안 한 것 중에 촘촘히 다지고
공약 이행에 있었던 그 내용까지 그 틀린 게 아니라면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야지 자꾸 새로운 거 하지 말자. 내실을 다지자 해서. 다만 당면한 중요 과제는 신규 사업으로 채택했는데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학교가 대표적입니다. 도내 이주 배경 초중고생은 7,300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전체 학생 수는 22% 감소했지만 이주 배경 학생은 2.5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어 학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수업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국학교 설립의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윤건현 교육감은 기존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 임기 후반기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엄 의원은 개정안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한편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지급 한도를 재의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엄 의원은 24년 넘게 동결된 예금보험 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화와 국민 예금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임신 중기 이상의 길고양이의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수술을 진행한 동물병원들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물단체는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중성화 수술을 받은 청주 지역 길고양이 사진입니다. 마취 상태로 수술을 마친 고양이와 함께 적출된 자궁 속 새끼 사체 사진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올라온 500여 마리의 암컷 고양이 사진 가운데 임신 중기 이상의 상태에 새끼가 함께 발견된 건 80여 마리. 특히 청주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병원 6곳 가운데 2곳은 30% 가까이 임신 중기 이상의 고양이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새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어미 고양이에 대한 수술 안전성 등을 이유로 임신한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진행한 수의사는 길고양이의 거센 저항 때문에 마취 이전에 육안으로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코에트 안에 있는 상태에서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취를 하게 되고 그때서야 확인이 된 경우 수의사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마취가 이미 그 안에 태아한테도 충분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지만 동물단체는 반박합니다. 수의사라면 적어도 임신 중기에서 좀 더 가고 만성묘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동물보호가들도 보면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무리한 중성화 수술은 동물 학대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청주시의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은 4억 2천여만 원으로 한 마리당 동물병원에 22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임신한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 비중이 높은 병원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의 시외버스 터미널 부당 대부 계약과 관련해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충청북도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중징계에서 경징계 조치했습니다. 당시 청주시 도시교통국장을 맡았던 서기관 A씨와 담당 팀장으로 현재 사무관인 B씨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또 나머지 관련 공무원 2명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진천구는 올해 상반기 투자 유치 누적액이 6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는 광해원 물류센터 등 투자 의향 기업과 합계 금액 6천억 원 규모의 협약을 앞두고 있어 9년 연속 투자 유치 1조 원 달성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지역 우수 장애 기능인 발굴과 육성으로 고용 촉진 등을 도모하는 충북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오늘 개회식을 갖고 내일 본 경기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등 19개 직종에 130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냅니다. 경기는 충북 공고와 서원대, 청주 맹학교, 청주 커피 교육 학원 등에서 각각 진행되며 대회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수여와 함께 전국 대회 참가 자격 등이 주어집니다. 충주시가 충주 농업 미래 비전 선포식을 열고 5개년 계획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5년을 충주 농업이 미래 지향적 농업으로 대전환되는 해로 선포하고 4대 전략 8개 목표 등에 2,87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스마트팜 농업인 500호, 영농 기계화율 80%, 농가 소득은 현재 4,3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1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 문화유산과와 외국인 정책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신설 문화유산과는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업무 등을 추진하며 외국인 정책 추진단은 증가 추세인 외국인 정책 총괄과 다문화사회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또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라이즈 추진과를 미래인재 육성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옥천군 군북면의 한 농로에서 분뇨를 수거하고 이동하던 정화조 차량이 우측 비탈면으로 50m 정도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경사면을 오르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재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